어쩌다가 이런 일이. 주스 감사합니다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여기요. 김치 좀 더 주세요. 어, 네네네.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. 네. 네, 여보, 여보, 빨리 와. 당숙으로 인사하셔. 어. 네, 홍수 씨. 아, 네. 저쪽에 김치랑 떡들 좀 더 챙겨주세요. 아, 네네. 이것 좀 부탁해요. 맛있게 먹고 있어? 아, 힘들지. 아니야. 많이 드세요. 음식이 다 맛있네. 고민은 임산부라고 안 온다는데 내가 데려왔어. 네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. 잘하셨어요. 간단히 인사만 하는 건 괜찮아. 대우기는? 가게 주방에서 음식 만들 거예요. 야! 불러! 어! 얼른 가봐. 그래, 우리 신경 쓰지 말고. 에라 이 고약한 놈아. 아, 세상에 인자도 없이 너 혼자 그렇게 가버리자. 할 일 다 하고 맴 가볍게 떠난 것인데 따로 할 말이 뭐 있슈? 그려 인생의 미래를 버리고 좋은 데로 가서 푹 쉬어라. 국이 안 모자라려나? 육수실에도 한솥 끓여놨으니까 넉넉할 거야. 네. 수육이랑 육전들 잘들 드시니까 많이 좀 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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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. 조심하십시오. 변호사는 언제 오는 거야? 올 때 되면 오시겠죠. 아버님도 거기다 유산 상속 다 해놓으시고 우리 골탕 먹이시고 어떻게 나눠주셨을지 기대되네요.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해요? 여보! 야, 아버지가 설마 진짜 따로 있었어? 30대 젊은 여자. 아빠 우리한테 거짓말 친 거야? 난 이제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. 우리 행복하기로 했잖아요, 여보!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?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해요? 여보! 아니, 여보라니 제대로 찾아오신 건 맞아요? 우리 아버지 아세요? 나타나지 말랬는데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 죽기 전에 내 살집은 마련해놓고 가신다면서 이렇게 가심을 어떻게 해요, 여보? 잠깐. 여보 당신 할 사이면 꽤 가까운 사이라는 건데 그렇담 영감님이 즐겨 마시는 음료는? 갑자기요? 아, 수정과요. 네. 아이스 캐러멜 프라푸치노. 애청하시는 TV 프로그램은? 기막힌 유산. 땡. 비밀의 남자.
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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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땡이래요, 여보. 그래요. 뭐라고 말 좀 해봐요, 여보. 다 왔다는데 왜 안 나타나? 오랜만이다, 영미. 아이, 기발, 저리 가요. 에헤이, 앙탈은 여전하네. 앙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이 털 좀 밀고 와요. 에헤이, 마이 트레이드 메이커요, 메이커. 안 돼? 들어가, 들어가. 아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일로 와봐요. 아니, 이게 뭐야?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꿀은 또 왜 들고 왔어? 내가 직접 양봉한 로열 제리요. 식구들 먹어보라고. 나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저 목욕탕에 좀 들렀다가 와요. 목욕탕? 목욕탕 뭐? 가서 싹 씻고 면도도 좀 하고. 딸내미 망신시킬 일 없잖아. 에헤, 아침에 일찍이 개울가 가서 싹 다 씻었네. 걱정 하덜덜 말아. 어.